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에서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곤란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버젓이 살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기름을 부으러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비교하면 지금 윤땡땡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대통령 하나를 선정해서 대통령이라고 준비를 하라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쿠데타에 해당되는 사무엘도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찌 갈 수 있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말하기 어렵죠. 우리 본능인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이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지시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시하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구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십계명, 구계명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가요? 거짓말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중간에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기준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변절의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가 있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대전제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공평하시고 거짓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리고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십계명 제9계명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에 대한 사실이냐 거짓말이냐를 분별하는 인간의 사고체계를 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인간의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이 문제 앞에 섰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보면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두 가지 기준이 있음을 철학적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에서 발견한 것이 신학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사실에 대한 판단과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사실에 대해 접수를 할 때 사실이라는 판단의 영역이 있고 가치라는 판단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있는 것을 참되다 거짓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 거죠. 근데 참되다 거짓되다의 논증이 어디에서부터 미묘해지고 복잡해지냐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같이 섞이면서 일어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영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아니 산부인과가 아니라 카톨릭 신자인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자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를 잘 지킴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들도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환자가 한 명 있는데 소위 시한부 암 환자입니다. 별세하는 날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볼 때 이 환자가 잘 치료하면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환자인 남자의 부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와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선생님, 제 남편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선생님, 제가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제 남편이 별세한다면 제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제 남편이 살아난다면 낙태시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낙태가 살인죄거든요. 저희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저희 개신교는 배아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을 언제부터 보느냐 이게 아주 첨예하게 달라요. 진보와 보수가 다르고.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실제로 여성이 성폭행범에게 성적 유린을 당하고 임신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걸 알게 된 순간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로 보기에 아직 미비한 단계로 보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은 달라요. 가톨릭은 처음부터 무조건 생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본다라는 것은 낙태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카톨릭 독실한 신자입니다. 자기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낙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살리려면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건 결과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결과를 이야기 드리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두 가지 컨텐츠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판단이 우리는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루터와 칼빈이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을 어떠한 영역으로 봐야 되는지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루터와 칼빈은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라는 영역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루터와 칼빈은 결론을 내렸고 이 영역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뱉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이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숨기고 살려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유태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집에 오는 나치의 군인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이 사람은 십계명을 위반한 겁니까? 위반하지 않은 겁니까?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 구계명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에 대한 모든 판단이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사실을 볼 때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하는 것이 팩트, 현실에서 진실이 오지 않고 인간은 두 번째 가치라는 영역에서 이야기가 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학일교에서 제가 많이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물이 반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이 반잔 있는 것이 팩트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밖에 없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이나 있네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사물에 대한 생각에 가치 판단의 요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맛있어요. 네, 나가시면서 한 잔씩 하세요. 학일물 맛있어요. 네, 근데 이 가치 판단을 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근거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사실에 대한 접근과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보면 사람들이 가치에 대한 판단의 영역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해가 되면은 그 가치가 맞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치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 판단하는 영역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근거가 제시가 된 믿음, 근거가 제시가 돼서 이해가 되는 분야, 이게 있고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유 또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래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물이 70%고 나머지가 단백질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프로틴입니다. 단백질이에요. 모든 구성 요소가 인간은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단백질을 다 모은다고 인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우리가 평소에 사랑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각이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연애할 때 남편이 참 아름다워 보였고 여자도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치면 그때 그 인간의 상태를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날마다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이러한 감정이 오잖아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정신과에서 분석을 한다면 정신 이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정신 이상이에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건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좋으면은 여기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좋은 호르몬이 자기를 감싸고 이 과다하게 호르몬이 나오면 모든 뇌하 수체가 마비가 돼. 그러니까는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야. 그냥 밥을 먹어도 멋있고 숟가락만 떠도 멋있고 무언가 날카로운 말을 하면 야 남자가 저렇게 강단이 있어야지 저 정도 강은 깡단이 나중에 결혼하면 아유 웬수야 내가 너랑 왜 만났냐 하는데 팩트는 똑같아요. 그때도 까칠했고 지금도 까칠해. 근데 그때는 호르몬 과다로 그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이거는 호르몬 과다 분비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평생 가면은 정신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호르몬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줍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삶을 못한다고. 약으로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모든 논리가 당연한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과정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를 사랑이라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이 뭉쳐져서 뇌하 수체에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현상인데 인간은 아무도 묻지 않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이 진실을 보고 인간이 사물을 판단하는 근저에는 밑도 끝도 없이 설명이 되지 않는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의 생각, 인간이 사람을 보는 걸 두 개로 구분해냅니다. 하나는 근거가 있는 믿음, 그리고 다른 것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더 3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근거가 제시된 믿음의 바탕에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믿음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바닥에. 근데 근거들의 끝에는 설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설득에서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학자인데 과학적 주장들의 끝에는 종교적 받아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에도 종교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보는 거 재밌어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가 있어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근데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원숭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저 원숭이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고 아 그래 이해 뭐 종이 다르고 오케이 받고 자 그러면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우주에 있는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가스대 아마 좋다 받고 그럼 그 가스는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 가스는 우주에 뭐 최초의 6원소 몇 5원소 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 좋다 받고 그럼 5원소는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뭐가 바다다 왔다는 거예요. 좋아 받고 그러면은 처음에 그것들 시작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빅뱅이 나오는 거예요. 빅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폭파 익스플로어가 일어나서 확 해가지고 우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설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결국에는 과학 철학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과학에도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믿음이 밑에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기준을 어디에다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느냐 그런 거예요. 100년 전에요. 한국은요. 한 5대 장손쯤 되잖아요. 집이 부자잖아요. 와이프가 한 5명 데리고 대가 안 끊기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미덕입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간요. 아 인간 생활하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때는 맞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절대 불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거를 가지고 끙끙거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의외의 인물입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로마 시대에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이상쯤 됩니다.
로마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지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하면 강대국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강대국이 된지 100년이 안 돼요. 2024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봐도 70년 정도예요. 로마는요, 1000년입니다. 무슨 얘기냐? 로마 시대의 빌라도 총독은 굉장히 그 시대에 뛰어난 인물이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총독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계속 판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오면 이 민족의 말도 맞고 이 민족의 말도 맞고 뭐 말벌이는 아니겠죠. 이 민족의 말도 맞고 이 사람의 말도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 판별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빌라도 안에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기에선 이렇게 되고 저기에선 저렇게 되는데 인간의 진리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인가? 스토아 학파도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인간 내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 거라고 빌라도는 보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을 하고 빌라도가 우리는 죽였다라고 하지만 빌라도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날 아내가 이미 꿈을 꿨고 빌라도가 예수를 묵도했을 때 예수가 죄가 없고 오히려 파면 팔수록 신비한 역사가 많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여러 진리의 여부를 판별을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인간의 가운데 뿌리에 무언가 우리가 알수 없는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감을 갖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이러니까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선 하나님이 하나님과 위격 나눠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진리를 구하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뤄봤지 해결 안 되지. 근데 그 진리가 사실은 신적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그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인간의 진리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눈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네가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을 많이 하지만 너도 그게 상대적인 걸 알잖아. 근데 이 진리라는 영역 뭐가 맞느냐 그르냐의 영역은 결국 신적 영역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 판단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맞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맞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소크라테스도 순교했어요. 하나님 없이. IS의 자살 폭발 테러범도 자기가 순교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진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온전한 진리냐라는 건데. 처음에 이 마음의 칸트는요, 이 마음에 인간이 절대 불변으로 갖고 있는 진리가 뭔가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를 정언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양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칸트 말이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다머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양심이 영양사건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 영양사가 뭐냐? 말이 어렵지만 인간의 양심도 자라날 때 부모와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 보편적인 기준, 스탠다드가 인간 사이에서 철학적으로 아무리 추구해도요, 이게 도토리 돌아가지 쳇바퀴라는 거예요. 저 이 파트 되게 좋아합니다. 공리주의를 포함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 확실한 건 정확하게 진리 분별의 방법을 제시하는 철학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요, 민주정치에 의해서 죽었어요. 민주정치,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개목이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를 불러다가 네가 젊은 사람들을 혹세무민으로 만든다고 해서 소크라테스를 불순한 소동자로 해가지고 사형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잠 마시고 죽은 건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법에 대한 그 진리를 지키려고 죽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다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은요, 자기 선생님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으니 이 민주정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했어요. 민주정치는 무식한 애들이 모여서 중후정치로 똑똑한 1인을 죽이는 정말 인간사에 안 좋은 거다 해서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전체를 지도해야 됐다 해서 철인 통치를 주장했어요. 플라톤은요, 대놓고 민주주의 반대했습니다. 왜냐면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하고 다른 걸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도 자기가 이야기한 소신대로 살아갔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보자 이건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고 이게 맞다라고 목숨을 던졌는데 플라톤도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는데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내가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함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솔직히 불편해요. 왜 불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독재자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재자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입장에서 살라라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건 거예요. 왜 살려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산 시간을 지금 살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제 내가 사고 친 게 우리는 오늘 없다고요. 어제 잘한 것도 지금 없어. 근데 하나님 전에 가면은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에요. 물리학자들도 시간을 영원한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나온 게 시간은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면 하나님이 원초적 속성이 아닌 이 시간을 빼셔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는 한 장으로 요약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한 작으로 요약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참이었냐 거짓이었냐? 너의 인생은 진리였냐 거짓이었냐를 물어본다. 그때 여러분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은 그는 거 돈이 생명이다 뭐가 됐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철학 윤리적으로 맞다? 세상이 맞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진리로 인정이 된다면 제가 그 각도를 100%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맞지 않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생각에 맞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거를 진리의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전에 나갔을 때 내 인생을 죽고 나서 시간을 싹 빼고 종이에 그릴 텐데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진리였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실 판단의 기준에 보면 거짓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와이프 미갈도 다윗을 살릴 때 거짓말했습니다. 그랬죠? 다윗이 블레셋 장수 밑에 갔을 때도 살아남으려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는 섭리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거짓말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오도될까봐 두려움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성도라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도 남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언제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입술을 내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다가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내가 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관점인 건데 하나님의 관점을 담으면 내 인생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관점을 담으면 내 인생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순종하라고 따르시라라는 게 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섰을 때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칼 타면 다 겁내하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왜 그런 자세가 없을까요? 무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잡귀예요. 잡귀. 신경도 안 쓰래요. 얘네들. 손도 안 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이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보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반석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뿔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발을 붙고 살아야 내 인생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오늘을 살지 않으면 오늘이 거짓이 된다니까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가 뭐냐?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서 빗나간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는 윤리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빗나갈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게 맞다라고도 살아보고 돈이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또 이러한 관계 또는 생각, 이게 맞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다, 여러 가지 생각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게 진리라 생각하고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게 만들고 뿌리가 없는 나뭇가지처럼 이리저리 휘둘려서 살아온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것이 진리의 길이 되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적인 근거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정해놓은 공식으로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 하셨으니, 삶을 살아가고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할 때 주님이 보실 때 진리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교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갈망하는 우리 교인 성도들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망하고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생명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